반갑습니다. 센 스쟁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향수는 2019년 2월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 향수입니다.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뿌려보고 지인들한테 실험도 해보고 여러가지로 이 향수에 대해서 좀 느껴보면서 최첨단 인간 지능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.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일단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향수는 바로 몽블랑 익스플로러입니다. 자, 몽블랑 익스플로러. 한국에 백화점에 깔린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한번 볼까요? 자, 자, 이겁니다. 어이, 왜 이래, 초점이. 자, 몽블랑 익스플로러. 자, 이름이 일단 익스플로러예요. 서칭을 좀 해보니까 판타스틱한 전위로 초대를 한다라고 이 향수를 설명을 해놨던데 그런 거예요. 잘 모르겠고요, 그건. 일단 바틀 자체가 상당히 이뻐요. 그리고 이 사피아노 가죽 같은 그 느낌. 진짜 가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사피아노 가죽의 느낌과 이 몽블랑 별 엠블럼과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또 별이 있고요. 또 위에 뚜껑에도 이렇게 별 몽블랑 별이 있거든요. 일단 바틀 자체 디자인은 정말 이쁘고 약간 좀 세련되고 깔끔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향수는 그 스위스의 지보단이라는 유명한 그 향료 회사가 있어요. 이 회사에 그 세 명의 퍼퓸머가 이 향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졸디 페르난데스, 뭐 앙뚜앙 메종수, 올리비에르 페셰 이렇게 세 명의 퍼퓸머들인데 이분도 정말 유명한 분들이거든요. 이 앙뚜앙 메종수라는 분은 대표적으로 그 톰포드의 블랙 오키드 있죠. 그리고 랑방 메리미, 그리고 알마니 코드 향수들, 그리고 버버리 향수들, 그리고 아쿠아디 파르마의 그 매그놀리아 노빌레 이런 향수들을 만드셨어요. 그리고 올리비에르 페셰 이분은 또 제가 또 상당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 파코라바데 원밀리언, 뭐 몽블랑의 다른 향수들, 그리고 딥티크 템포, 딥티크 베티베리오 뭐 등등 유명한 향수들을 정말 많이 만드셨던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더 이 익스플로러 향수를 직접 제가 시향해보기 전에 엄청 기대를 했던 그런 향수이기도 합니다. 유니크 우디 아로마틱 레더라고 하더라고요. 뭐 말이 이렇게 많아. 좀 긴데 뭐 바로 시향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딱 뿌리자마자 드는 생각은요. 크리드 어벤토스 생각이 납니다. 네, 실제로 이 크리드 어벤토스 클론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. 상당히 닮긴 했네요. 하지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써본 결과 비슷한 점도 정말 많거든요.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 몽블랑 익스플로러의 향 얘기를 한번 해보죠. 먼저 탑 노트를 살펴보면 베르가못, 핑크페퍼, 클레르세이지 이렇게 쓰였거든요. 여기서 아무래도 그 베르가못의 그 프레쉬함 이게 지배적이에요. 엄청 나이스하고 향이 좋습니다. 이 베르가못은 사실 또 남자 스킨향 느낌이라고 하잖아요, 보통. 근데 엄청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가볍지도 않아요. 탑을 참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이렇게 탑 노트가 날아가 버리고 이제 미들 노트로 들어서면은 이제 레더랑 베티워가 쓰였다고 하거든요. 두 향료 모두 저에게는 좀 상당히 약하게 느껴지네요. 굳이 따지자면 레더의 가죽 느낌이 약하게나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탑노트의 그 후레쉬함이랑 섞여가지고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자, 이게 또 라스트 노트로 이제 가게 되면은 패출리, 카카오팔, 아키갈라우드, 암보록산 이렇게 쓰였거든요. 다른 향료들보다 암보록산의 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 아키갈라우드가 향이 많이 나는데 이 아키갈라우드는 좀 매콤하고 매쾌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거든요. 그리고 패출리 약간 느껴지긴 그런 향수입니다. 어쨌든 뭐랄까요, 암보록산이 강하게 느껴지는 걸 보니 떠오르는 향수가 있더라고요. 디올 소바주. 이 향수가 또 암보록산으로 유명하죠. 상당히 좀 그 느낌도 비슷한 겹치긴 합니다. 그리고 또 어벤투스 클론이라고 불리는 클럽 디 노엣 있죠. 이거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향수랑도 좀 닮긴 했거든요. 그런데 이 클럽 디 노엣보다는 확실히 좀 덜 화학적이에요, 몽블랑 익스플로러가. 자, 뭐랄까요,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약간 쌉쌀하면서 후레쉬한 베르가못을 암브록산으로 이렇게 뒤덮어 놓은 느낌입니다.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분 좋은 상쾌함,
이 코를 팍 치고 들어오다가 살며시 가죽 특유의 그 거친 향기가 안착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암브록산과 그 매콤한 그 아키갈라 우드가 휘감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상당히 남성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약간 좀 섹시한 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이게 또 오드 퍼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속력도 상당히 깁니다. 대략적으로 저한테는 한 4, 5시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제 지인을 뿌렸을 때는 더 오래 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발향력 역시 좋은 편이고요. 3, 4방 뿌리니까 그 이 공간에 제가 향수를 뿌린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가격을 또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. 60ml가 83,940원, 11번가. 그리고 100ml가 125,000원, 코익 퍼퓸. 이렇게 나오네요. 이 코익 퍼퓸 회사가 이 몽블랑 수입처죠? 그리고 이 몽블랑 익스플로러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드레스업을 하시던 캐주얼을 입으시던 다 잘 어울릴 법한 그런 향입니다. 그리고 사계절 내내 쓰셔도 좋을 것 같고, 20대부터 4, 50대까지 또 누구나 써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대중성을 겸비한 또 그런 향수인 것 같아요. 확실히 기존의 몽블랑 다른 향수들보다 세련됐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. 전 정말 마음에 드는 향수거든요.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? 제가 느끼기에는 향 단계의 그 변화가 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? 좀 잘 안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 이건 뭐 사람 바이 사람, 사과사니까 뭐 그렇다 치고 또 퍼포먼스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어요. 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향수라서 그런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. 뭔가 그 나만의 향수 그런 느낌의 그 시그니처로 쓰기에도 조금 약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렇다고 또 뭐 좀 특별한 향도 아니잖아요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뭐 모든 것들은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또 만족스러운 향수고 또 잘 쓰고 있는 향수입니다. 자, 코일 퍼퓸 매장 가시면 쉽게 시향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. 시향과 착향 꼭 해보시고요.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전 요즘에 계속 이거 향수만 뿌리다 보니까요. 뭐 여름 오기 전까지 계속 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이상 센 수정이었습니다.